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녹화하는 날이 6월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바로 선물 옵션 만기일이에요. 자, 이 선물 옵션 만기일에 위클리 옵션도 그렇고 다 걸려 있는 날입니다. 선물은 369 12월이 만기고, 그리고 옵션은 매월 두 번째 목요일 날. 선물은 369 12월달 두 번째 목요일 옵션. 자, 목요일이 만기이라 오늘이 내 마녀의 날이겠죠? 그만큼 지수가 출렁출렁출렁 거릴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자, 뭐, 우리나라가 특히 덜 하락했던 이유는, 자, 오전에 환매도가 있었는데요. 채권이 매도가 덜 했습니다. 100원에 사서 102원에 팔게 했는데, 30조 5천억 원을요. 30조가 넘게. 27조만 남았어요. 3조를 안 내놨어요, 채권으로. 하지만 지수는 살짝 밀려서 오전에 하락했을 때보단 하락폭을 줄였는데요. 대기 자금이 안전자산으로도 들어갔고 또 원화 가치도 엄청 평가절하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원화가 평가절상으로 조금 움직이려다 말다가 결국은 살짝의 평가절하로 끝났는데요. 오늘 같은 구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자, ELW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아직은 우리가 뭔가, ELW는 시장금리가 여전히 기준금리 대비 높습니다. 이 기준금리를 빨리 높여야 되는 게요. 시장금리가 여기고 기준금리가 이 밑에 있는데 얘를 올려주면 올라가는 폭이 더뎌져요. 즉 18년도에 금리 올린다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의 시장금리 대비 지금 기준금리는 그때도 1.75, 1.75였는데 물론 시장금리가 높을 때보다 우리가 마지막에 1.75 2018년도에 금리 올렸을 때가 시장금리가 더 떨어졌을 때였거든요. 오히려 거꾸로. 자, 금리를 올렸는데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채권을 또 금리를 올리지만 시장금리가 올라갈까 봐 채권을 사들여주다 보니까 시장금리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금리를 올리면. 그래도 오름폭이 이렇게 떨어진 상태였는데, 그래서 결국은 막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언급했을 때 그냥 쉽게 2018년도보다 기준금리를 동일선상에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자, 거의 60% 가까이 금리가 오른 거고요.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18년도에 시장금리, 대출금리 높았을 때를 기점으로 해서, 자, 우리가 기준금리 그때는 한 번 덜 올리기 전이거든요. 오히려 빠졌으니까 그때를 봤을 때도 우리는 20% 이상 시장금리가 지금 올라가 있으니 기준금리를 더 빨리 올리지 않으면. 자, 왜냐면요. 시장금리가 6, 8, 10, 막 15 이렇게 올라갈 때 기준금리를 올려버리면 시장금리가 6, 8, 10 올라가는 거 6, 7, 8 더디게 움직여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올려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금리가 올라가는데 그럼 채권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때 바로 환매수를 매주 해주는 거예요. 환매수 80원에 사서 82원에 또는 100원에 사서 102원에 채권 가격이 낮아질 때는 오히려 더 수익이 날텐데, 자, 최근에 채권을 매도를 했다가 어저께 다시 사기 시작하더니 오늘 플러스가, 매도를 덜 하는 거예요. 왜? 기준금리 대비 시장금리를 10년물 채권이든 채권금리를 낮춰줄 테니까 채권이, 자, 매도를 안 하고 금리가 지금 너무 높다는 생각이에요. 낮춰줄 테니까 그때 이익절을 하려고 2원을 더 준다고 그랬는데도 매도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뭐 헷갈리실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기준금리를 7월에 올린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금리를 올리면 시장금리가 더 튀는, 막 곱절로 튀는 게 점차 더디게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되는 구간입니다. 자, 이제 최근에 저도 유튜브를 보면서 이것저것 자료들을 보고 뭐 경매를 보는 게 뭐 경매를 하려고가 아니라 어느 정도 시장이 진행을 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의외로 또 막 급박한 상황에 물량이 막 쏟아지거나 막 대출을 못 갚아서 그러거나 물량이 우르르 쏟아지는 거는 아직까지는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18년도에도 엄청나게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언급했지만 결국은 매번 이렇게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서 선빵을 날리는 이유는,
자, 그래야지 정말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자, 그만큼 완충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리먼 때나 어떻게 보면 너무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당하는 거예요. 너무나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모든 게, 뭐 부동산도 계속 오른다, 금리도 뭐, 아니면 부동산이 뭐 폭락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가장, 그렇다고 나에게 이로운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맞는, 자, 어느 정도의 투자도 해 나가셔야 되겠죠. 지금 ELW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연히 우상향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폭락을 하는 우하향도 아니지만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막 들어오는 것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ELW를, 자, 이렇게 뭔가 불안할 때 ELW를 하라고 권유를 해드릴 수 있지만 시간이 쫓기시는 분이 또 누구나 또 ELW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에게 맞는 투자를 할 때는 지금처럼 리먼 사태도 있었는데, 자, 금융위기 때 전부 다 주식을 팔아버린 거 아니잖아요. 단지 물타기나 평단을 낮추지 마시고 그 물량 그대로만 가지고 있으십시오. 자, 이제 첫 번째 성공풀이 종목입니다. 뭐 일단 진짜 꿀 종목을 찾아라 이 시간이에요. 자, 지수가 막 사실 초량이잖아요. 올랐다 떨어졌다 1%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1%는 시소의 5kg 정도도 아니에요. 10kg 애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는. 자, 한번 50kg짜리가 땅 떨어져야지만 폭등락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고 아직은 그냥 한 10kg 정도가, 5kg는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꿀단지 종목도 한번 튀었을 때 그냥 물량을 여러분이 매도해야지 쭉 올라가는 종목들은 아직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거래량이 작은 이런 종목이 있지만, 자, 또 거래량이 엄청 작은 종목을 우리가 꾸준히 지금 모아가는 그런 시기도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락장에서 막 모아간다. 근데 모아가는 종목들은 사실 대형주 중에서도 우리가 좀 손댈 수 있는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선 아직은 꾸준히 모아가는 시점도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마이너스인 어떤 안정적인 주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는 종목을 손절해야 되는 구간도 아니고요. 그래서 진정한 꿀단지 종목도 짧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을 때는, 내가 감당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이 종목을 그냥 보고 어떤 종목이었는지 봐야지 무조건 매수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진정한 꿀단지 종목 이제 보겠습니다. 진정한 꿀단지 종목을 찾아라 시간이에요. 지난주도 있었고 여러분이, 자, 자료를 통해서, 자, 노란 톡방에 377이 구미형을 치시거나 최근에 또 이렇게 QR코드에 사진기를 갖다 대면 휴대폰, 자, 휴대폰 사진기입니다. 갖다 대면 바로 톡방으로 들어오시는데요. 종목보다는 ELW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ELW 질문이 많은 것까지는 괜찮지만 여러분이 진정한 꿀 종목에서 재무구조가 이런 건 어떤가요 하는, 자, 그걸 톡방에 들어와서 질문을 하시면 제가 이 재무구조 속에서 다 보여지는 재무 말고도 혹시라도 추가 발행한 채권이 있나, 아, 채권 몰라요 하면 여러분 주식 몰라요 해요. 회사채는 회사채 채권이잖아요. 자, 그래서 종목도 질문을 좀 하십시오. 자, 진정한 꿀 종목, 진정한 꿀 종목 찾기 시간입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종목이 LIG 넥스원입니다. 자, 요즘 약간의 재료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요 종목, 그리고 두 개가 S5일, 뭐 기름값, 유가가 뭐 아직도 출렁거리고 있으니까 또 우리는 반영은 늦게 해주잖아요. 올라갈 때는, 내릴 때는 또 반영 엄청 늦죠. 자, 여기가 중앙 에너비스, 자, 요것도, 그리고 일진 디스플, 그리고 대동전자, 이렇게 여섯 종목이에요. 그럼 이 여섯 종목에서도 이걸 당장 보고 뭘 사야지만 꼭 오를 것 같고, 지금 내 종목이 떨어지는데 싹 팔아서 들어가야 되고, 이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은 상승장도 아니어서 웬만한 구간에, 근데 여러분 상승장이라고 다 오르는 건 아니에요. 오를 종목만 오르지. 그럼 누구나 다 주식하죠. 자, 그래서 이 종목들의 주 재무제표가 LIG 넥스원이나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S5일 우선주, 그리고 또 중앙 에너비스, 그리고 일진 디스플 대동전자, 이렇게 여섯 개 종목의 재무제표가 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체크를 한 번씩
해보는 기회를 꼭 가지십시오. 자, 요 중에서도 여러분이 혹시 이 회사의 회사체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어음이 발음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으면 바로 3772의 구미영입니다. 그리고 QR코드를 딱 휴대폰 밖 갖다 대시면 바로 노란 톡방으로 입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여러분이 방송 시간하고 살짝 겹치긴 해서 이미 좀 더디긴 한데 참, 여러분 이제 조금씩 이제 아카데미를 강연회를 하게 되는데요. 이미 요 때는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여러분이 강연회에서도 뭐 한두 개씩 하나 정도는 종목을 이제 다루기는 해요. 자, 이 녹화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간중간에 이제 종목을 보시다거나 또 ELW도 질문을 하실 때 질문은 자, 빠르게 그냥 알고 싶을 때는 바로 노란 톡방에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ELW 전략을요. 제가 오늘 좀 ELW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게요. ELW는 파생입니다. 원금 회수가. 그럼 원금 회수만 할 바엔 바로 그거예요. 모타로 매매를 하냐고요? 원금 회수 이후에 바로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지만 이건 파생이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양매수 했을 경우에 터지는 대박을 노리기는 노려요. 하지만 자, 원금 회수를 빨리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자, 그날 지수가 올랐다. 그러면 오른쪽을 고를 좀 빼야지 돼요.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적더라도 왜냐면 방향이 바뀌면 30% 오르고 푸시 50% 떨어졌어도 방향이 바뀌면 30%에서 오른 만큼 더 하락이 커집니다. 방향이 계속 나오면요. 저가를 들어가면 더 세게 나오겠죠. 이거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격차를 보셔야 돼요. ELW 전략은 바로 ELW의 수익 확대로 이어진다. 저 기준금리와 시작, 자, 생각을 해보세요.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격차. 바로 이게 변동성이 큰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던 금리가 떨어지던 이 격차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근데 은행에서 돈 빌리는데 이자 1%예요. 적금을 부어도 1%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까요? 대출을 받겠죠? 자, 근데 지금은 빌릴 때는 비싸고 적금은 아직까지도 쌉니다. 자, 그러면 ELW는 대출로 상품이 등락이는데 무얼로? 자, 무얼로 사고 팔까요? 등록할 때마다 상품을, 상장을 할 때마다 ELW. 전부 다 대출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기준금리 대비, 돈을 묶어둔 거 대비, 자, 은행에 넣어둔 거 대비, 대출이, 시장금리가 높다 보니까 ELW의 변동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또 시장이 지금 불안한 구간이 조금 있어요. 러시아 문제 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또 한 번씩 이렇게 떠들어대면 워낙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만연돼 있는데요. 자, 해외에서 볼 때는 밖에서 볼 때는 아이고 저 불안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면 아무래도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으면 채권으로 자금이 들어가지 않게 되면 자, 금융시장에서 자금이 무언가를 팔아서 매도를 할 경우에 이탈을 하게 돼요. 우리 안전자산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러면 원화 가치가 평가절 하가 되니까 더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격차가 바로 ELW의 수익 확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ELW는 지수 무관 매매예요. 지수랑 관련이 없는 지수가 오를 때 단지 지수가 관련이 없다고 떨어질 때 수익이고 오를 때 지수가 몰빵이 아니기 때문에 양매수기 때문에 양매수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오르는 쪽은 무조건 팔아줘야지 돼요. 그걸 안 팔고 덜덜덜 떤다는 건 원금 회수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박만 노리면 깡통을 차게 됩니다. 자, 물론 양매수를 하고 여러분이 안 팔았다 그러면 그 무엇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파생은 팔아 나가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ELW는 지수 무관. 즉 지수가 폭락하면 풋 수익, 지수가 상승하면 콜 수익 이렇게 단순하게 아셔야지 돼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다. 여러분 내일 지수가 저는 지금
자, 타임머신을 타는 게 아니라 목요일 날 녹화를 해서 여러분 토요일 날 방송을 들으시기 때문에 금요일 날 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내일 지수가 오를지 떨을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양매수를 해야 됩니다. 양매수를 해야지만 양매수를 해서 한쪽이 올랐는데 내일 몰라요. 그러면 오르는 쪽을 내일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ELW는요, 지수가 오를 때는 콜 수익이고 지수가 떨어질 때는 풋 수익이에요. 자, 쉽게 ELW가 도저히 코스피 200 지수를 보고 하는 거예요. 코스피 200 지수가 뭘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코스피 종합 지수가 아니라 우리가 코스피가 떨어졌습니다. 그렇지. 코스피에서 삼성전자만 떨어졌습니다가 아니잖아요. 카카오가 떨어졌습니다가 아니고 삼성전자가 올랐습니다가 아니라 시총 200 위에, 시총이 높은 애들 200 위에, 주로 대형주겠죠? 시총이 높으니까 대형주에, 자, 지수가 오르고 떨어지고를 에 따라서 움직임이 대형주 코스피 200 지수가 올랐다 그럼 콜이고 빠졌다 그럼 풋수익이에요. 매매는 바로 주식 주문창이랑 똑같습니다. 거기서 똑같은 걸로 여러분이 못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듣도 보도 못한 종목 아세요? 종목 모르잖아요. 이름이 생소한 거 들었을 때 얘는 하지만 한달 내내 그 생소한 종목을 계속 번호가 살짝 바뀐데 그럼 번호가 잡혔는데 콜풋이 헷갈리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거든요. 678이 옛날 만약에 695H 다 똑같은데 H695에 콜이 있고 풋이 없습니다. 자, 앞단위가 똑같은데 콜풋으로 나눠지진 않아요. 번호가 확연히 바뀌고 여러분이 콜을 사야지 했을 때 봤을 때그 번호를 치면 자, 거기서 헷갈렸다. 살짝 하나 정도 번호가 바뀌었다. 자, 7을 쳐야 되고 6을 쳤다. 뭐 그러면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콜풋이 바뀔 땐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시작할 때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ELW입니다. ELW는 지수 무관. 단지 ELW를 하시다가 자, ELW 저거 하면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타임머신을 타신 거예요. 타임머신만 타지 않는다. 그러면 ELW는 방향이 어디로 움직일지 전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수익은 빼내야지 됩니다. 어떤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 어떤 가치주를 샀을 때 여러분이 떨어진다고 차트가 막 무너질 거 해서 손절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차트만 보고 들어가는 종목들은 그리고 자 그런 종목들은 어떻게 되죠? 차트 무너지면 그냥 가차없이 매도해요. 근데 ELW는 그게 아닌 이유는 자 바로 가차없이 매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내일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지 않기 때문이겠죠? 자 다음 페이지에 바로 여전히 ELW는 타임머신을 타고 여러분이 상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양매수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ELW는 지수 무관 매매인데요. 쉽게 자, 꼭 여러분이 아셔야 될게 예를 들면 콜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풋이 있습니다. 자, 콜이 있는데요. 플러스 40, 풋이 마이너스 50. 아, 기존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동률로 갖고 있을 때, 자, 하지만 방향이 바뀌면 이 40이 어떻게 될까요? 다음 날, 자, 오른 만큼, 자, 방향이 바뀌어서 풋으로 가게 되면 하락이, 풋이 올라가고 이거보다도, 자, 하락이 더 세지겠죠? 40%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가면요.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같은 방향이 가면 방법이 있다고요. 300원짜리를 거래했을 때 300원짜리가 한30% 올랐다. 그러면 막 싸구려 5원짜리는 아니어도 좀 금액을 낮춰서 200원짜리를 사게 되면 200원짜리가 정말 이건 약하게 움직인 경우에 40% 50% 오르게 돼요. 자, 요렇게. 그래서 수익난 만큼을 싹다 파는 게 아니라 적어도 40% 정도 움직였다. 그러면 움직인 거에 반절 정도는 20% 정도는 자, 팔아 나가셔야 됩니다. 물론 오늘은 당월물과 차월물이 교차되는 구간이에요. 물론 항상 이럴 때 자, 이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특히 말씀을 드릴 때더 조심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자, 오늘 이제 내일부터는 당월물이 차월물이 아닌 당월이 되거든요.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막판에 풋이 조금 올라서 끝났지만 콜은 마이너스였습니다. 중간에는 또 콜풋이
다 마이너스였어요. 오늘 살짝 지수가 하락을 했을 때 푸시 플러스였지만 크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은 오늘은 양프리 축소 마이너스 구간, 양프리 축소 구간, 콜드풋도 제대로 오르지 않은 날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기날 시소가 5kg짜리 애기들이 움직이는데 정말 움직임이 작았다고요. 선물 옵션 만기에. 자, 선물도 마찬가지고 옵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조금만 등락이 나와도 확 한쪽에 튀겠죠? 100kg짜리가 크게 움직이고 나서는 여기 110kg 있는데 100kg 움직였어요. 그래서 한쪽에 올라갔어요. 10kg니까. 여기 웬만큼 오른쪽 방향이 바뀌어서 이렇게 되려면 자 100kg? 그럼 또다시 똑같아져요. 자 200kg, 150kg 센 게 더 나와야지. 물량을 줄여야지 된다고. 한쪽이 튀었을 때 싹 팔아버려야 됩니다. 그냥 도망가야지 되는 거죠. 근데 수익은 지금 같을 때는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작은 등락에도 자 조금만 작은 등락. 그리고 또 자 계속 등락이 없었다. 작은 악재에도 작은 호재에도 에버리지는 롤오버가 되기 때문에 작은 시소는 자 힘을 응축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0kg가 딱 떨어지면 한쪽이 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금을 조금 늘려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중을 엄청나게 늘리지 못했지만 콜 40, 풋 40. 원래 콜 50, 풋 50인데 당월물이 쪼그라든 애들이 15대 25 정도 콜 풋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면 이번 달은 그렇다고 딱 60, 60 갖고 만 게 아니라 자 방향을 보면서 콜을 조금 더 사고 계속 여러 번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중을 잡으면서 여러분들이 해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매수를 하셔야 돼요. 양매수를. 여기에 ELW는 지수무관매매예요. 지수무관매매. 지수무관매매라고 그냥 아무거나 콜을 잡고 붙잡아도 그게 아니라 수익 난 거를 빼나가셔야 되고 양매수를 반드시 해나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인데요. 바로 ELW 양매수 방법인데 이번 한 달 동안의 등락이에요. 딱 이 한 달 동안의 등락에 지난달에는 여기 지난달 여러분 이렇게 보셨을 때 여기 이렇게 하락했던 푸시 한번 한쪽에서 40-50% 마이너스 콜 마이너스를 합성하고도 40-50% 정도가 한꺼번에 수익이 확 걷어졌어요. 즉 콜 100%였는데 한쪽이 자 예를 들면 50만원으로 됐어도 200이어야 되잖아요. 콜 100% 한쪽이 200이 돼서 자 한 200, 250 뭐 이렇게 돼서 50% 이상은 수익이 한꺼번에 나는 달이 있었습니다. 요 연달아서. 근데 이번 달은 딱 이번 만기는 정말 그렇다고 손실을 볼 구간은 아니에요. 왜냐면 최대한 잃을 때 적게 잃어야 되지만 목표는 원금이요. 원금 회수하다가 보면 수익을 내기 싫어도 자고 나면 몇백 프로가 올라가든지 장중에 막 그러면 저가 저가 저가를 그럼 계속 저가를 100만 원이 300만 원 되는데 저가만 아니요 줄여서 저가 들어갈 때 100만 원이 300만 원 되면 무조건 200만 원 다 팔아버려야지 돼요. 100만 원 가지고 또다시. 자 이게 ELW에서는 흔히 나타나지만 나타나기 전까지 요 몇 달 등락이 적었어도 지난달에는 원금 플러스 100% 이상이 되는 장이었고 이번에 원금 플러스 40-50% 정도 장이에요. 그러면 자칫했다 그러면 손실 나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콜풋콜풋하고 있었어도. 그러니까 원금 회수를 해놓고 나면 자 이거 투자인데 이 한 달 동안에 잃지 않은 상태에서 작은 알바에 만족하셔야지 더 벌어야 된다. 아니요. 정말 큰 수익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자고 났는데 한쪽이 터졌다라고 그러거든요. 자, 한 불과 50만 원밖에 없었더니 자고 났더니 4,500이 돼 있다. 이게 ELW예요. 그러려면 매월 똑같은 금액으로 원금을 지켜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매월 어느 달 터질지 모르니까 어느 달 악재가 나올지 어느 달 호재가 나올지 모르니까 자금을 딱 가지고 끝까지 지키고 있으셔야 되는 게 ELW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그냥 매매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 자나깨나 원금 회수예요. ELW는. 매매 기준 원금 회수. 원금을 지켜야 한다. 자, 원금을 지켜야 해요. 거래 방법은요. 수익난 부분은 줄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대박 수익은 우연이요. 자나깨나 원금 회수만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수익이 세게 나옵니다. 자나깨나 내일 갈 거야. 아, 조금 더 팔면 안 돼. 올라가니까 아, 자금을 더 넣을까? 자, 매번 매매할 때마다 마음이 들쑥달쑥한다. 자, ELW 하시면 안 돼요. ELW는 파생입니다. 물론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한 달이 지나면 우리는 그대로 안 팔았다가는 뭐 그러다가 뭐 매년 한번 대박이 몇천 프로가 몇만 프로도 터지겠지만 그거는 아닙니다.
원금을 회수해야지 돼요. 매매 기준은 원금 횟수요. 잔액계나 원금 횟수, 그리고 거래 방법은 원금을 지켜야지만 터질 때 자금이 없어서 정말 1000% 이상, 10배 이상, 100배 이상 터졌는데 평소에 자, 200 갖고 300만 원 갖고 했는데 그때 10만 원 있다. 물론 거래도 안 되거니와요. 등락 자, 회수가 안 됩니다. 그 100배, 1000배, 1000% 올라봤자 자, 안 돼요. 그래서 이럴 때 적게 이뤄야 되겠지만 무조건 매매를 해 나가시면서 합성 수익이 가장 큰 수익인데 그게 아무 때나 나는 건 아니에요. 1년에 몇 번씩은 나오는데 이미 2월 말에 한번 10배 이상의 수익을 그냥 끝까지 버텼다 그러면 자 30배 이상의 수익이겠지만 10배 이상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겠습니까? 그럼 그만큼만 들어가겠습니까? 집 팔아서 넣어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 10배 정도 수익이 났기 때문에 최근에 등락이 금리 올린다 뭐 일상적이에요. 우리가 0.5를 올리면 충격이 오겠지만 0.25 그냥 꾸준히 올렸어요. 하지만 지수는 좀 올라가지 못하고 비등비등 하겠죠. 좀 힘이 없어지고 또 0.25 7월에 올리면 하지만 감내는 하겠죠. 계속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이제 큰 악재가 한 번씩 나오거나 큰 자 호재를 0.25로 올리면서 이제 더 이상 금리를 미국도 그렇고 올리는 거를 안 해도 시장이 자 인플레이션이 좀 그리고 물가지수랑 괜찮아지겠다라고 하면 자 지수가 조금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그만둔다 그러면 괜찮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자 일단 원금을 회수해 놓고 우리도 살얼음 파는 아닙니다. 자 파생이기 때문에 자 은행 이자 뭐 5% 준다고 하니까 이것저것 다 넣어서요 하라는 대로 다 하면 그래서 결국 5%는 아니더라고요. 준다 그러면 막 은행으로 몰리는 것처럼 이거는 내 원금 대비 회수하고 웬만하면 50% 내 자금 대비 투자금 대비 자 100%를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그 정도면 만족하다가 큰 수익은 우연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방법은 수익 난 부분을 줄이고요. 대박 수익은 우연히 난다는 걸 꼭 생각을 하셔야지 우리가 원한다고 나는 게 아니에요. 밤사이에 어쩌다가 갑자기 어떤 악재에 의해서 나는 거니까 이거를 꼭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이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ELW의 특징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인데요. 잔액기나 원금에서 꼭 생각하셔야 돼요. 원금을 빨리 회수하시는 분들, 통장을 ELW는 거래에 자, 계좌를 분리해야지 돼요. 그래야지 주식이랑 막 혼합되어 있으면 뒤죽박죽 막 단타는 다 쳤는데 수익이 났는지 어쩐지 모른다. 그런 매매는 세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원금이 딱 얼마인지 알아야지 돼요. 자, 500만 원으로 낮춰주는 곳이 몇몇 증권사들이 있는데 자, 3개월 지나면 거의 낮춰줍니다. 반드시 다른 자금은 싹 빼고 현금 500으로 해야지 돼요. 나는 뭐 특별나서 몇 억이다 이게 아니다. 그러면 그 몇 억이 쪼그라들어 눈 하나 깜짝할 수 없게 몇십억 이상 있으셔야 되고요. 500만 원으로 거래를 하시는데 투자가 됐어요. 처음에 거기서 딱 떠버렸다. 500이 1000만 원이 됐다. 그럼 물량 확 줄여야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지금 등락이 세지 않게 나오고 있잖아요. 앞서서 보여드렸던 차트처럼 코스피 200 지수가 저렇게 박스권에서 그냥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자 자금을 잡았는데 등락이 안 나오면 수익 난 거를 빼나가는 거예요. 500만 원이 현금화 돼 있어야 되고 나머지 갖고 있는 ELW가 걔가 500만 원이 나머지 자 500을 회수하고 300이 있어도 내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 만기 때 다 돼서 아이고 저거 그때 뺐으면 300만 원 수익인데 그 전에 수익 났을 때 자 이거는 내 평단이 위던 말던 500을 회수를 했는데 수익금인데 내 평단 밑에 콜드 평단 밑 푸트 평단 밑 자 현금화를 시킨 이후로는 얘가 평단이던 말던 그날 한 주가 좀씩 만기가 다가가면서 시간이 흘러가고 자 그렇다. 자 ELW는 시간 게임입니다. 시간차고 그러면 팔아 나가셔야지 돼요. 그날 지수가 살짝 오르다 말았어도 내 평단이 300인데 200원짜리가 250원이 됐다. 그럼 매도하셔야죠 일부는. 그래서 조금 더 수익금으로 자 원금 회수 이후에는 빨리빨리 회수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제일 잘못된 건요 여기 원금 500을 투자했는데요. 만약에 대박이 날 수 있어요. 500을 현금하고 나머지가 남았는데 얘가 튀면 자 당연히 대박이 나죠. 근데 얘가 500이 수익이 500을 그대로 현금화하지 않고 현금 500 있다고 얘를 그대로 놔서 쪼그라졌다. 그러면 ELW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대박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타임머신을 타는 매매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수익이 날 경우에는 자
그리고 내 원금 회수 이후로는 수익금은 그날 오르는 만큼 지수가 조금 올랐다. 0. 몇 프로 올라가고 콜이 빨간색이 나왔다 해도 한 10% 정도는 매도를 하는, 무조건 하루에 5%라도 매도를 하는 습관은 들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바로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우연히 나오는 거예요. 만기날 우연히. 그래서 아주 소량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베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차월을 갖고 있다. 그러면 차월이 한 700% 움직였어요. 그리고 당월이, 자, 푸시 저렇게 14,600%에 자, 플러스 40%를 또 행사가를 줬지만 행사는 받지 않습니다. 좀 까다로워요, 계산이. 곱하기 100 전환 비율인데 소득 분기점까지 들어가야 되고 일주일 뒤에 입금을 하지만, 자, 이럴 경우에 당연히 이건 얼마나 갖고 있을 수 있으세요? 베팅할 수 있는 자금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으셔야지 돼요. 자, 청산을 했을 때 내가 800 수익인데 저거 없어지면, 자, 난 그냥 500 그러느니 팔아가시고, 원래 수익이 났을 때, 자, 지금 내 평단 미쳐도,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콜이 막 올랐어요. 단타를 많이 치고 풋백을 감싸는 콜백이 300 정도가 됐어요. 회수를 다 해서. 근데 이 풋 평단이, 자, 20만 원이 됐다가 어느 날 튀어갖고 40이 됐어요. 그래도 내 100이 안 될 거다 해서 매도를 안 하겠습니까? 자, 그때는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거래를 하시면서 가장 문제는, 자, 콜풋, 콜풋이 다 움직인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제일 편한 ELW 한쪽으로만 계속 간다. 자, 그게 저가로만 계속 조금 조금씩만 줄여가면서 그게 오히려 좋은 거지. 콜풋, 콜풋. 이거는, 자, 원금 회수를 하면서도 저도 굉장히 힘든 구간입니다. 박스권에서는. 하지만 이 박스권에서 여러분이 수익금만 빼나가도 깡통을 찬 거는 분명히, 자, 조금 올랐을 때 더 들어갔는데 콜단타를 푸시, 다음날 푸스로 갔는데 헤지를 안 걸었을 경우. 그렇다고 무조건 헤지를 건다고, 자, 아닙니다. 만기가 다가가는데 둘 다 빠질 수가 있어요. 콜풋이. 이번에 LP도 공급자도 수익이 크진 않았습니다. 등락이 아까 코스피 200 지수를 보셨겠지만 박스권이에요. 그런 구간에서 LP도 다음 달에 이번 7월 말에 등락이 나면 조금 더 세게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기 시작을 할 텐데, 자, 이럴 때 여러분이 자금을 조금 원활하게 쓰기 위해선 수익 났을 때마다 내 평단 미쳐도 이익금이다 그러면 빨리 회수를 하셔야 됩니다. 평소에 이익금을 회수하신 분들은 작은 금액을 만기 때, 자, 그거 당연히 ELW에 남아있는 자금은 수익금이 아니에요. 깡통을 찰 수도 있다. 0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빨리빨리 원금을 회수하신 분들은 저 작은 금액을 투자해서라도, 물론 앞에 보이는 14,600원. 자, 보시면 735원이 전날 730원. 오늘 오른 거예요. 5원짜리였어요. 480원이 됐는데 470원이 올랐어요. 5원짜리였다는 거예요. 그 전날 235원이 자, 230원 올랐어요. 5원짜리였어요. 즉, 자, 이 장은 반대로 갔다라는 거예요. 콜로 그렇게 움직이다가, 그리고 만기날 확 떨어졌을 때, 자, 위에 DG23 보이시죠? 1845원이 만기날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거 봐도 콜장이었다가 갑자기 저렇게 무너졌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장인데, 그렇다면 모르겠어요. 남아있는 저 풋을 굳이, 뭐 맨날 이걸 바래서는 아니지만 원금을 회수하고 남아있다 보면 저렇게 터질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비중을, 자, 어떻게 했을까요? 차월은 700%가, 하지만 당월물 마지막에 10만 원 들고 있다 그러면 차월물은 100만 원 들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차월물도 7배가, 700%가 전체적으로 다 오르는 장이었다 그러면 중간에 원금을 회수하시다 보면, 저렇게 잔악기나 원금 회수하다 보면 저런 급등은 우연히 나오게 됩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자, 어느 정도의 수익 구조가 나는 거는 자주 나게 됩니다. 한 달에 보통 전에는 한두 번씩 나왔는데 지금은, 자, 악재가 있는 상태에서 큰 호재가 또 나오지도 않고, 악재도 지금 러시아 또 겹쳐 있고 뭐 이러니까 큰 악재에 무슨 반응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큰 호재가 나오지도 않고 이러니까 지수가 박스권이긴 해도 원금 회수하고 나서 어디 가서 40-50%의 원금 수익금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떤 하나의 콜이나 풋이 아니라 내 투자금 대비이기 때문에 잔악기나 원금 회수라면 우연히 대박이 나옵니다. 자, 다음 페이지요. 다,
방월물과 차월물이요. 바로 오늘 같은 경우에요. LP가 시장에 공급을 많이 해서 시장의 활성화가 좋기는 해요. 하지만 당월물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차월물은 특히 5% 정도는 LP가 시장에 내놔야 됩니다. 자, 5%에서 10% 정도 이상 내놨습니다. 자, 당월물은요. 만기일이 가까워지면 수익이 나지 않으면 불안해져요. 차월은 시간이 많아서 반등할 가능성이 크지만 가격이 낮은 애는 자, 안 돼요. 방향이 다른 쪽으로 갔으면 돌아올 수 없는 차월이 돼버립니다. 그러니 차월을 사더라도 하나를 집중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얘가 움직여요. 콜이 움직여요. 그러면 풋을 자 차월도 자 콜을 사면서 움직이는 방향대로 줄이고 누리고를 해나가게 해야 되겠죠. 등 가격에 맞춰서 는 지금 현재 코스피 200 지수가 340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자 콜은 한 345, 풋은 340, 35 정도 이렇게 기대치를 조금씩만 갖고 차월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차월물도 LP가 공급하기 시작했으면 당월물과 꼭 똑같이 거래가 되는데 당월물이 녹았어요. 마지막에 조금 있는 것들이 오늘 움직일 때 차월물 풋도 몇 자슬 하나 정도를 빼놓고선 다 움직임이 거의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선물옵션 만기일날 LP도 크게 회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등락이 나오면 자 어떻게요? 물량 확 줄여야지 돼요. 차월도 바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조금 시간 터울을 그만큼 등락이 나오는 과정을 보고선 다시 자금을 집어넣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무리하게 불안하다고 차월물로 갈아타기보다는 만기 일주일 정도는 당월물을 가지고 있어야지 레버리지가 확대가 된다. 즉, 자 불안해서 차월물로 막 갈아타기보다는 만기 주간, 이번 주 정도에 차월을 들어가셔야 되고요. 또 남아있는 짜투리는 당월물 이번 주는 보는 거예요. 물론 이번 주에 등락이 세게 나오지 않았고 월요일날 조금 당월이 움직였습니다. 풋 정도가. 그러면 그때 물량을 내 평단이고 뭐고 필요 없이 줄일 수 있을 때 수익금이니까 줄여야 되는데 아 만기니까 뜰 거야. 그거는 지난주요. 만기 전주 정도의 움직임이 나왔을 때 물량을 줄이셔야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게 내 매매에 부담이 된다 하면 줄이셨어야지 돼요. 저거 없어도 된다 하는 만큼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바로 요 정도요. 급등과 급락이 클수록 헤지 기능이 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그냥 투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자 이렇게 하나의 상품 이렇게 하나의 상품으로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서 다 망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해서 다 수익이 날 리가 없습니다. 그 생각을 꼭 하셔야지 돼요. 자 그래서 항상 두 개씩 이렇게 수익을 항상 가져간다라는 생각을 하셔야지만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 있지 한쪽 방향으로만 가져간다 그러면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잘 나오는 구간인데 요즘 이 정도도 조금 더디게 나오기 때문에 더 단타를 많이 해요. 악재가 있는 상태에서 호재가 아직은 작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의 제일 큰 호재는 바로 러시아 전쟁이 제발 빨리 끝나버리는 거겠죠? 그럼 이제 콜 수익이 조금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루 만에 오른 지수 전환 시에 이렇게 지금 봐도 위에 풋이 콜이 67 정도 마이너스가 이건 만기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날 대비 자 245원이 떨어져 버렸어요. 딱 봐도 전날은 지수가 좀 올랐구나. 그리고 풋도 한번 보십시오. 풋이 지금 올라가는 걸 보면 자 맨 밑에 115원짜리 100원 자 15원 자 지수가 콜로 가다가 풋으로 바뀐 이에요. 확 떨어져 버려요. 자 물론 이 정도는 등락이 별로 크지 않은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만기는 아니에요. 자 만기는 아닌데 한번 하락이 나오면 이렇게 풋이 지금이 횡보 구간입니다. 횡보 구간이기 때문에 등락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 구간에서 어떤 작은 등락에서 조금 횡보를 했기 때문에 등락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 정도의 우리가 수익은 충분히 낼 수 있는데 그러려면 언제 터질지 그걸 안다 그러면 자 제가 그랬죠. 잠깐 고전에 살고 자 막 돈을 넣어야 된다.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매월 똑같은 금액으로 목표는 잔악계나 원금 회수요. 그 다음에 수익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연히 나오는 게 바로 ELW입니다.
자, ELW는 파생이지만요. 아주 민감해요. 민감하면서도 원칙은 옳은 만큼 내가 조금 더 팔았나? 아, 괜찮다. 내일 방향이 바뀌면 저가 들어가면 되는 거고 방향이 그대로 가면 방향이 바뀌면 나는 자 어저께 수익을 그래도 지켰구나. 이 생각을 꼭 하셔야지 돼요. 물론 지금 만기일날 등락이 없었는데 이 와중에 자 오늘 콜 수익 내신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가에서부터 올라갔고 환매도가 덜 나온 상태라 그나마 콜이 적었습니다. 원래는 콜이 더 움직여야 되는데 채권 쪽이 덜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채권 쪽으로 더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 원화가 강세가 되려다가 약세가 안전자산으로 많이 들어갔다 보니까 채권이 매도가 되는 날 지수가 더 강세가 나올 수 있겠죠. 자금이 아무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대기자금이 채권 쪽으로 들어간 날이에요. 자, 그래도 일단 횡보하는 구간 속에서 등락은 충분히 나오는 어떤 큰 악재나 호재 충분히 시장은 자 ELW의 상승을 합성 수익을 줄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ELW에 대해서 아신다. 그럼 ELW는요 지수 무관 매매예요. 근데 지수 무관이라는 건 자 콜이나 풋을 잡는다고 수익이 아니라 콜 풋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런 상품입니다.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시면 안 되고요. ELW 투자의 매력은 작은 규모의 금액으로 큰 투자 효과, 레버리지 효과요. 자, 레버리지. 우리가 은행에서 빚을 내서 그걸로 투자를 하는 거, 레버리지 뭐 이런 이용을 한다 하지만 그게 아닌 등락이 큰, 시소가 등락이 큰, 자, 해서 작은 금액으로 여러분이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큰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후달달달 떨리게 됩니다. 수익을 크게 오히려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금액으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코스피 200도는 기초자산이 등락이 클 경우 레버리지 효과도 큽니다. 당연한 거예요. 자, 바로 지수가 코스피 200 지수 기초자산의 등락이 이번에 등락이 정말 적었으니까 자 어떻게 하고 있겠죠? 레버리지는 롤업어요. 등락이 작아요. 여기에 악재나 호재가 한 번씩 딱딱 나오면 등락이 좀 셀 수 있는 구간이고 큰 하락장에서는 웬만큼 하락이 나와도 푸시 안 움직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히 박스권을 이루고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목표는 악착같이 잔악계나 원금 회수 이후에 악재든 호재든 한 번씩 터질 때 수익이 이제 낼 수 있는 게 7월 만기물입니다. 만기가 될수록 등락이 작은 경우 수익이 미비해요. 그렇죠? 하지만 코스피 200의 경우 종목과는 다르게 등락이 반드시 있고 콜과 풋의 방향이 자주 나오게 되죠. 지금이 만기가 될수록 등락이 작았어요. 이 장에서 이룰 수도 있겠지만 원금을 회수한 여러분들은 당연히 대단한 거겠죠. 이제 그 회수한 원금이 등락이 작았기 때문에 등락이 조금만 나오게 되면 시소는 세게 레버리지는 확대가 되면서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구간인데 자 12개월 똑같은 금액으로요. 자 어느 날은 콜이고 어느 날 아니 그냥 정말 제가 너무 심한 경우에 그냥 콜만 다 잡고 200만 원씩 어느 날 풋만 잡아도 몇 번은 맞겠어요. 근데 콜 잡았다 풋 잡았다 자금도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콜 잡은 날은 콜200 잡은 날은 풋이 뜨고 아 이번에는 그럼 풋 잡아야지 그래서 50만만 잡아야지 이랬더니 자 풋이 쭉 오르긴 올랐는데 50만 원 잡아서 200만 원 마이너스를 감싸지 못하고 자 이렇게 매매한 게 아니라 똑같이 양쪽에 콜풋을 잡고 수익이 난 건 팔아 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ELW는 이 레버리지가 지수 무관 매매입니다. 지수 무관 매매지만 지수 무관이라는 건 콜이나 풋이나 수익을 주지만 큰 수익 이후에는 오히려 어떻게 되죠? 등락이 없어집니다. 시소가 5kg짜리 애기가 타고 있다 100kg가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이 뛰죠? 웬만큼 이쪽에 100kg 아니라 200kg 정도가 나와야지만 방향이 즉 이 100kg는 수익금을 매도를 해야지 돼요. 감사하게 매도를 해야지만 되고 저가라는 공략 상품이 있습니다. 자 그게 아니면 100만 원짜리가 500만 원이 됐는데 싹 줄여서 20만 원 근데 더 방향이 세진다 그러면 20만 원 저가가 튈 때 더 세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 500을 다시 그대로 저가에 넣었다. 자 그냥 그대로 500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된 이쪽이 올라가냐고요? 안 올라갑니다. 이미
LP도 다 회수를 해버렸기 때문에 등락은 작아지고 양쪽이 다 마이너스가 계속. 그래서 깡통을 잃는 경우가 그래서입니다. 수익금을 다시 넣거나 수익이 난데 반대 방향으로 넣거나 자 수익 나고 나서 자금을 더 넣거나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ELW 전략은 잔악계나 원금의 수고 작은 금액으로 레버리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 감당할 수 있는 작은 금액으로 그리고 타임머신을 타시면 안 됩니다. 내일 어떻게 될 건지 내일 어떻게 되는지 알면 자 깡그리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더 잡아야 되는 건데 모르기 때문에 팔았다 그러면 수익 난 금액은 무조건 줄여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ELW 전략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인데요. 진짜 꿀 종목이에요. 너무 빠르게 움직이긴 했습니다. 자, 바로 숨어있는 꿀 종목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예요. 아, 꿀 종목 빨랐어요. 지금은 지수가 오르고 떨어지고 또 월요일 날도 화요일 날이죠. 지수가 아시겠지만 출렁출렁출렁 거렸었잖아요. 자, 바로 진짜 꿀 종목은 제일약품이에요. 15분 만에 움직여버렸습니다. 시초가를. 저가 말고 시초가로요. 자, 이게 제일약품은 6월 7일 나오고 이제 6월 7일 방송은 4일 날 나왔겠죠? 5일 그리고 일요일이고 6일 날 우리가 쉬었습니다. 현충일이었고 그리고 7일 날 아침에 시초가에 그냥 자 꿀종목은 그냥 시초가에 들어가는 근데 여러분이 보시면 제일약품이 왜 움직일 수밖에 없었는지 자 지분 구조랑 보실 수가 있으세요. 화요일 날 시초가에 매수했을 때 12.87%가 수익이었어요. 자 뭐 고점에 팔지 않았다고 그러면 그 대신 저점에 사지 않았다라고도 저점에 샀다라고 얘기해야지 돼요. 그래서 시초가에 매수를 했다. 더 떨어지던 말든 그건 계산 안 하고 그리고 파는 건 고점이다. 중간 정도 한다. 그럼 한 8% 정도 수익 났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자 바로 6월 4일 날 제일약품이 나왔습니다. 제일약품. 그 많은 약품 중에서 제일약품이 왜 나왔을까요? 제일약품은요. 6월 7일 날 시초가 매수 시에 26,500원이었고요. 저가가 26,250원이었습니다. 물론 고점이 3만원이었는데 15분 만에 움직여버렸어요. 자, 이것도 보여드리면 이렇게 제가 3분봉으로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15분 만에 튀어버렸습니다. 자, 요즘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 많은데 12.87% 15분 만에 자, 보시면 그동안에 제일약품이 자, 이렇게 자, 3분봉으로 그 전날에도 그렇고 계속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다가 자 이렇게 튀어버렸어요 그냥. 근데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이런 단타잖아요. 자 매수 가격에 빠질 때 다시 적어도 이때 못 팔았다 그러면 빠졌다가 올라갈 때 요 양봉에서 자 여기서라도 팔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팔았다 그래도 여러분은 10% 정도 수익은 나올 수 있는 구간인데요. 자 그 이유를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왜였나? 바로 제일약품은요. 제일 파마홀딩스 외 8인이 지분이 자 62.27이에요. 자사주 의미는 없고요. 62.27%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만큼 최대 주주가 갖고 있는 8인이고 뭐고 의결권이 한 곳에 제일 파마홀딩스 지주회사 파마홀딩스에 다 몰려 있어요. 여기에 금융병 부담 비율이 자 0.28밖에 되지 않고요. 이 회사는 유보율이 자, 10배 이상 부채 대비 현금을 10배가 넘어요. 가지고 있는. 보통 제약회사가 이렇게 진행되기는 힘듭니다. 근데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현금성, 그리고 빚도 0.28. 뭐가 없어서 빚이 없는 건 아닌 상태에서. 자, 거기에서 보면 딱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2021년도 3월에 플러스가 됐는데 2020년도 12월에도 전체 1년 동안 1년 매출이 딱 보시면 19년도에 비해서 근데 이때도 얘가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쏟아부었고요. 3월 달에도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쏟아부었습니다. 계속 12월 달까지 자 그러다가 12월에 21년도 3월에 또다시 1분기에 28을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12월 달 자, 20년도 12월 보이시죠?
이때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 얘가 평소에 집어넣은 거에 대비해 자, 한 달 만에 근데 그러고선 지수가 계속 횡보를 했지만 의결권이 65%나 있어요. 그리고 배당 관련이 이렇게 되면 이번에도 배당이 한 번씩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3, 6, 9 이렇게 자 얘는 한 번쯤 6월 달에 뛸 수밖에 없는 종목이었어요. 지분이 65%를 갖고 있고 이런 회사가 특히 최대 주주가 홀딩스예요. 지주회사가 홀딩스로 갖고 있습니다. 그 거래량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빚도 없고 투자는 계속했다. 이러면 당연히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밖에 없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져버렸고 자 중간중간에 또 제일약품에 대한 재료도 조금씩 있었습니다. 근데 횡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한 번쯤 이렇게 세게 아 횡보했어도 이미 주가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어요. 많이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한 번씩 다시 튀어오를 수밖에 없는 구간이었지만 일단 여러분이 최근에 종목을 보실 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이 있는 지분이 많은 종목을 매수하는 게 가장 자 편안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제일약품 이제 꿀단지 종목으로 오늘 찾아라 종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ELW를 하시면서 뭐 이것저것 자 또 봐야 되고 지수가 출렁이고 그래서 막 재미없고 그럴 수 있는데요. ELW라면 좋은 점이 밤사이에 미증시가 어떻게 되던 근데 미증시가 어떻게 될지 보는 건 비나이다 해야 되는 건 오늘 오른 만큼을 매도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오른 만큼을 매도했으면 자 저가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남은 물량을 아니면 오른 만큼을 매도했으면 방향이 바뀌면 이쪽이 많으니까 근데 방향이 안 바뀌어도 저가를 연속적으로 움직임이 제일 좋거든요. 이틀, 3일 연속이 나오는 게 ELW는 한 방향 연속적으로 3일 나오면 자 게임 아웃이에요. 원금에서는 다 돼버립니다. 근데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떨어지고 하루는 오르고 이게 가장 힘들긴 해요. 하지만 그때마다 풀이는 축소가 되기 때문에 오른 건 오른 거예요. 작게 올라서도 수익금을 빼나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지금 지수가 우상향은 아니죠. 우하향 쪽에 조금 가깝긴 하지만 자 러시아 전쟁 문제도 끝나지 않으면 그리고 인플레이션 문제도 뭐 스태그플레이션에 갔다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은 항상 경기가 안 좋을 때마다 얘기를 했지만 자 몇십 년 전에 있었죠. 자 그럴 바에는 지금 있는 종목 여러분 종목도 주식들도 평단 낮추지 마시고 그 물량만 그대로 유지하고 자 다음 주까지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